바꾸는 백일. 100일 동안 정성어린 기도를 통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100일간의 자비명상 수행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눈부신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나를 바꾸는 100일 61일째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희망입니다.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는 실패로 인해 절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토머스 에디슨의 얘기입니다. 사람과 상황에 대한 판단,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자신에 대한 수많은 판단, 미래에 대한 두려움, 수시로 떠오르는 여러 기억들. 이러한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내면의 여행을 떠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를 인도하는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창문을 꼭꼭 닫아 놓았다면 제 아무리 빛이 나를 비춘다 한들 그 빛을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힘을 내어 마음속의 창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더 이상 빛은 없다고 여겼던 당신의 방 안이 희망의 빛으로 환해질 것입니다. 그 빛 속에서 지난 시간은 치유될 것이고 앞으로의 시간은 희망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희망이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마음이 희망이라는 것이죠. 희망을 가져라. 희망의 결과는 행복이니라. 저 새들까지도 언제나 바라면서 그 희망에 충만해 있으니 비록 그것은 멀고 오래되더라도 끝내 희망은 이루어지리라. 본생경에 담긴 부처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행복하다는 사람은 별로 없고 불행하다는 사람들 투성이지요.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고 모두 행복의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기에 달라졌을까요? 바로 자비입니다. 내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한 희망, 내 것을 지키기 위한 희망, 이것은 희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바랄 희, 바랄 망. 좋은 결과를 바라는 희망의 마음에는 자비심이 깃들어 있어야 행복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나를 포함한 더 넓은 존재에 대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희망이어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만을 위한 욕심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공통의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이웃, 나와 관련 없었던 그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한 희망의 씨앗 세 가지를 내 마음밭에 심어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꾸는 100일 61일째 수행 마치겠습니다.